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분리형 원룸입니다. 분리형 원룸인데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을 잠깐 떼놓은 것 같습니다. 뭐 떼서 사용해도 되고 문을 달아달라 하면 달아주실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아마 책상하고 요 옷장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은 월세로는 500에 45만원. 제가 다른 그 영상에 예전에 여기 공실이 많이 나와서 500에 40까지도 해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일단은 500에 45를 희망하시고, 일단 모든 월세는 방 보고 마음에 들면 뭐 최대한 깎아볼 수는 있습니다. 무조건 깎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, 일단 주인이 원하는 가격은 지금 500에 45만원이고, 전세도 가능합니다. 전세는 7천. 7천인데 대출은 안 돼요. 여기가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는 곳이고, 그래서 뭐 반전세도 가능합니다. 반전세면은 보증금 2천, 3천, 4천, 뭐 5천에 월세 얼마씩 요렇게도 가능하다는 말이고, 지금 나온 호수는 6층이고요. 6층이고 옵션은 풀옵션입니다. 풀옵션이고 이게 창을 열어보면 앞에 그래도 건물이 있긴 하지만 그 앞에 건물하고 그 간격이 멀어서 뭐 환기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다 요 건물은 다 모든 원룸이 요 사이즈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전세로 나올지 월세로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방이 한 두 개인가 세 개 나와서 전세도 되고 월세도 된다고 합니다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가 전세자금 대출이 됐으면은 7천이면 아주 좋은데, 대출이 안 되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어서, 그래도 7천 정도면은 괜찮고요. 그리고 500에 45여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500에 45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워낙 골목 없이 큰 길가 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